진짜 얘네들 없으면 나 이제 어떻게 살지? 인생템이 되어버린 컨디션을 좀 올릴 수가 있어요. 30초면 한쪽 다 붙이거든요. 털이 와랄랄라 들어가요. 꼭 테스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력 추천드리고요. 고민 완전 타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캉입니다. 오늘은 진짜 얘네들 없으면 나 이제 어떻게 살지? 할 정도로 이젠 저의 인생템이 되어버린 저의 삶의 질 상승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생활 꿀템부터 음식도 하나 포함했고요. 당연히 뷰티 유튜버로서 뷰티 꿀템까지 넣어봤으니까요.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두 가지 제품을 보여드릴 건데 둘 다 저의 수면의 질을 진짜 대폭 상승시켜준 제품들이에요. 짠! 바로 요 컴포랩의 수면 안대인데요. 그린이가 소개를 시켜줬는데 저는 그녀가 추천하는 생활 꿀템들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그냥 쿨결제 해버리는 편이거든요. 수면 안대를 여러 개 써봤는데 이만큼 부드럽고 빛 차단 잘 되는 수면 안대를 써본 적이 없어요. 사실 저는 수면 안대를 매일 쓰고 자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베개에 한 3초만 머리 대고 있으면 바로 잠이 들긴 하거든요. 가끔 우리가 여행 가서 잠자리가 바뀔 때나 좀 유난히 잠이 너무 안 온다 이런 날이 있잖아요. 그럴 땐 저도 수면 안대를 착용을 하는 편인데 이거 끼면 진짜 그냥 꿀잠 바로 잘 수 있더라고요. 우선 제가 좀 안 좋아하는 유형의 수면 안대들을 말씀을 드리면 안대 뒤편에 고무줄이 너무 딱딱하거나 얇게 들어가 있어서 베기는 거 아니면 그냥 넓이 자체가 너무 꽉 조여서 잠에 들기 어려운 제품들이잖아요. 근데 얘는 길이가 정말 길어가지고 나는 머리 둘레가 조금 크다 아니면 남성분들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만큼 넓은 찍찍이를 자유자재로 길이 조절을 할 수 있어.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찍찍이 옆에 이 안대랑 같은 재질인 정말 부드러운 이 모달로 천이 넓게 덧대져 있으니까 그냥 뒤통수 베기는 거 하나도 없이 너무 편안하게 누울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너무너무 가볍고 제가 이렇게 만졌을 때 너무 놀랐던 게 제가 써봤던 안대들보다 정말 월등하게 부드럽고 저희 엄마도 수면 안대를 많이 착용을 하시는 편인데 선물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보니까 암막 안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코 부분 이게 생각보다 넓어서 이 밑에서 치고 들어오는 빛까지 차단해줘서 진짜 암막 커튼을 친 것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래서 제대로 100% 빛 차단이 된다는 것도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점이었어요. 저 이번에 방콕을 놀러 갔다 왔는데 비행기 안에서도 그렇고 거기 호텔이 암막 커튼을 한 반 정도만 치면 빛이 아침에 정말 세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요거 끼고 자니까 아주 꿀이었더라. 짠! 바로 요거는 제 영상에서 한 두 번 정도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는 돌레란의 베개인데요. 저는 낮은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가장 시그니처이자 유명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시죠? 저 항상 목에 그 5번, 6번 디스크가 살짝 눌러있어서 목의 통증과 어깨 통증을 미치도록 호소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엄청난 베개 유목민이라 거의 10개 가까이 되는 베개를 써보고 드디어 1년 반 넘게 정착하고 있는 베개가 바로 이 제품이에요. 아까 제가 수면 안대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3초컷 인간으로서 사실 그 잠에 들 때 감각 자체는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 근데 그렇게 그냥 우선 눈 감고 잠이 오는 대로 자버리니까 베개가 녹든 빛이 들어오든 말든 신경을 안 쓰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두통이 너무 심하고 어깨랑 목의 통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경추 베개인지라 이 목 부분을 딱 편안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한쪽은 살짝 높고요. 이 반대쪽은 조금 낮은데 저는 좀 낮은 걸 선호하는 사람이라서 이 낮은 쪽을 베고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이 여기에 탁 파묻히면서 되게 편안한 느낌이고요. 적당히 말랑말랑한 푹 꺼지는 느낌 없이 옆으로 자도 전혀 배김이 없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베개 유목민들이나 저처럼 디스크 혹은 어깨 목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시는 분들은 진짜 솔직히 너무 비싸지만 그만한 투자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곧 베개를 바꾸려던 참이었다 하시는 몽독자들은 요거 꼭 테스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가지 제품은 뷰티 꿀템인데 또 저의 뷰티의 삶의 질을 확 대폭 상승시켜준 제품들입니다. 무지개 멘션의 미러 오일 페이퍼인데요. 이거야말로 진짜 찐찐찐 한 끗 차이 아이템이에요. 우선 기름 종이 중에 요런 외관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없거든요. 그만큼 너무 예쁘고 힙하고 키치해. 그리고 이 안쪽에도 그냥 한 장씩 뽑아 쓰는 그런 제품이 아니라 이렇게 쿠션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한 장씩 딸려 나오거든요. 이 퍼프 자체에 이 끈끈한 종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이 기름 종이에 이렇게 툭 하고 붙였다 떼면 이렇게 붙어 나옵니다. 너무 편하더라고. 그냥 우리 쿠션 밖에서 수정할 때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눌러주면 돼요.
살짝 이 방이 덥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땀이랑 유분이 살짝 올라왔는데 더럽지만 어떤 식으로도 유분이 걷어지는지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진짜 더러워. 벌써 이 왼쪽에 살짝 유분 걷어진 느낌이랑 여기랑 다르죠. 그래서 다 쓴 거는 이렇게 다시 떼어서 버려주면 됩니다. 이거는 숯으로 만들어진 기름종이라서 이렇게 유분이랑 기름이 잘 걷어내지는데 기름을 흡착할 때 화장이 같이 걷어내지는 제품들도 있거든요. 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장은 깔끔하게 잘 붙어있지만 진짜 불필요한 그 겉에 묻어있는 더러운 유분만 싹 걷어내주는 느낌이라서 너무 깔끔하더라고요. 이게 총 70매가 들어가 있어서 정말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여기에 있는 이 접착 종이가 조금 끈끈이가 떨어진 것 같아요 할 때는 이렇게 잡아떼면 다시 이 새 종이로 접착력 아주 좋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와중에 또 거울도 나름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어서 저 요즘에 립 수정할 때는 쿠션 대신에 이렇게 예쁜 거울도 봐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이거 안 그래도 여름에 정말 잘 썼는데 더운 나라 여행지 갔을 때 너무너무 편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뭐 외출을 해야 된다, 하루 종일 더운 나라에서 걸으면서 땀 흘리는 날이다 그럴 때 이거 하나 딱 파우치에 갖고 다니면 중간중간 얼굴에 살짝 기름 떴을 때 이 기름 종이로 한번 유분 걷어내주고 다시 쿠션으로 수정 화장해주면 컨디션을 좀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보송한 화장을 즐겨 하시는 분들께 이거는 정말 완전 뷰티 꿀템이라서 강력 추천드리고요. 대신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외관이 약간 까짐과 기스의 약한 편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잘 보면 여기 무지개 멘션이라고 써있는 이 검정 음각이 살짝 지워졌고 기스가 이렇게 육안으로 이렇게 착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살짝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짠! 이거 진짜 너무 자주 등장하는데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 번 더 들고 나왔어요. 필리밀리의 포인트 가닥 속눈썹 2호 또렷 데일리입니다. 이 속눈썹 정말 자연스럽고요. 이질감 없고 붙이기 쉬워요. 솔직히 이 세 가지면 속눈썹 그냥 끝난 거 아닌가? 보통 이렇게 한 단 자체가 긴 제품들은 점막에 붙였을 때 약간 따끔거린다거나 이질감이 느껴지는데 얘는 그 대가 정말 얇은지 진짜 눈에 붙였을 때 이질감이 안 들어요. 저는 이 9mm 또렷 데일리를 가장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디자인 자체가 진짜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가운데는 굵은 거, 양옆으로는 살짝 얇은 디자인이라서 진짜 내 속눈썹처럼 자연스러운 무드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거 딱 붙이면 나 속눈썹 붙였어 이런 느낌 아니고 진짜 꼼꼼하게 섬세하게 마스카라 했다 정도의 느낌이라서 데일리로 너무너무 자주 붙이고 있고요. 저는 보통 4개 정도 붙이는데 4개 정도 붙이면 정말 적당히 풍성하고 오늘 진짜 나 힘 빡 줘야 된다 이런 날은 5개 붙이면 정말 눈이 커 보이고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저는 이제 손에 너무 익어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30초면 한쪽 다 붙이거든요. 시간은 덜 걸리는데 정말 퀄리티 확 상승되는 제품이라서 몽독자들도 이거 한번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생활 꿀템들을 소개시켜드릴게요. 짠! 요거는 샤크의 미니 청소기인데요. 보통은 그냥 거실이나 방 큰 면적을 청소할 때는 당연히 큰 청소기를 미는데 정말 작은 공간들 있죠. 막 모서리나 소품과 소품 사이에 그런 공간은 얘를 사용 중인데 얘가 손이 너무 자주 가고 진짜 편해요, 목독자들. 특히 나는 집에 작은 공간을 청소할 곳이 많다 혹은 차 안을 청소하거나 강아지,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이거 무조건 진짜 필수템입니다. 솔직히 되게 작잖아요. 근데 흡입력이 미쳤어요. 진짜 크죠? 그리고 정말 먼지나 털을 미치게 잘 빨아들여줘서 구석 끝에 털이 보인다. 전원 버튼 누르고 살짝만 들이대도 털이 와랄랄라 들어가요. 마로니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얇은 강아지 털들이 집안 곳곳에 이렇게 폴폴 날리는데 큰 청소기로 하기도 그렇고 특히나 막 소파나 의자 위 이런 데는 또 그 헤드 하나씩 바꿔가면서 청소하기가 너무 귀찮고 번거롭잖아요. 근데 이거는 헤드가 조그맣고 그냥 너무 가볍고 핸디하니까 쓱쓱 청소하기가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게다가 이게 먼지통인데 이 먼지통 비우는 것도 복잡하지 않고 여기 버튼 하나를 탁 누르면 먼지통이 틱 하고 열려요. 엄청 간편해요. 그냥 메인 청소기 하나 두고 이거는 서브 청소기로 그냥 여기저기 갖고 다니면서 청소하기 좋아서 이 샤크 미니 청소기 완전 강력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어플을 하나 추천해 드릴 건데 짠! 요거는 리클이라는 어플이고요. 생활력 너무너무 좋은 제이유가 이거 추천해준 어플이라서 제가 벌써 한 3번 정도 써봤는데
진짜 편리하고 뭐 어떻게 이런 어플이 있지 싶을 정도로 저는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서 우리 몽독자들도 꼭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서 추천해 드립니다. 이 어플은요, 헌옷을 수거해서 다시 돈으로 정산해서 주는 그런 어플인데요. 제가 이번에 잠시 이사를 제대로 가기 전에 한 5개월 동안 부모님 집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옷을 거의 한 몇백 개를 정리를 했거든요. 저도 그 옛날부터 모아둔 막 무슨 중학교 때 교복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옷들, 막 그냥 콘서트 갔다가 받아온 이런 거 그냥 누구한테 주기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처치 곤란한 제품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 집 주변에는 헌옷 수거함도 없어서 이만한 옷들을 어떡하지 했는데 이 리클 하나로 고민 완전 타파했습니다. 우선 이 리클이 너무 편한 게 그냥 대용량 봉투에다가 옷들을 막 넣어요. 당연히 옷도 되고 뭐 가방, 신발, 모자 이런 소품들도 다 가능하거든요. 대신에 돈으로 정산받을 수 있는 거는 이제 무게당 얼마 플러스 이게 브랜드가 있는 제품이냐에 따라서 정산되는 금액이 매번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다 정리해서 봉투에 넣고 그냥 묶어준 다음에 집 앞에 탁 내놓잖아요. 그리고 여기 수거 신청을 딱 눌러요. 그러면 제가 예약한 날짜에 맞춰서 이제 기사님이 오시고 직접 그 봉투를 들어서 가져가 주시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편리한 그런 어플이에요. 그래서 저 이번에 나름 정말 쏠쏠하게 6만 원이나 받았어요. 많은 금액을 정산을 받을 걸 기대하고 버린다기보단 정말 그냥 소소하게 그냥 공짜로 버릴 바에는 살짝의 용돈 벌이라도 하자 느낌으로 저는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번에도 쓰면서 너무 편리해가지고 집구석에서 수거 신청 버튼 하나만 누르면 기사님이 직접 오셔서 헌옷을 수거해가는 이런 편리한 세상이 왔다니. 그래서 혼자 감격에 젖었는데 대신 하나 아쉬운 거는 이게 매일매일 수거해가는 시스템은 아니고 한 2-3일 정도 그리고 많이 몰릴 때는 진짜 5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걸릴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약 가능한 날짜가 생각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짠! 바로 음식이에요. 이거는 다루마 낫또인데요. 이거 안 먹어본 몽독자 제발 한 번만 드셔봐주세요. 저는 진짜 낫또 러버라서 정말 다양한 브랜드를 다 먹어봤는데 얘가 1티어입니다. 저는 그 콩의 익힘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요. 콩의 익힘이 정말 이분하게 익혀져서 너무 딱딱하지도 너무 무르지도 않은 그 딱 알맞은 쫀득한 그 텍스처가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낫또가 뭐 다 거기서 거기지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비린맛, 콩 특유의 설 익은 비린맛이 하나도 없고 너무 고소하고요. 진짜 이 식감 자체가 너무 대잔맛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다루마 낫또는 항상 컬리에서 대용량으로 시킨 다음에 냉동칸에다가 쟁여두는 제품인데 저는 보통 아침에는 이 낫또에다가 술 안 섞어가지고 먹거나 아니면 그냥 가볍게 한 끼 때우고 싶다 이럴 때는 계란밥에다가 그냥 낫또 풀어서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냉동칸에서 한 3, 4개 정도 꺼내가지고 냉장고에서 자연 해동시킨 다음에 언제든 든든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한 번도 다루마 낫또 안 드셔보셨다? 제발 한 번만 드셔보세요. 이렇게 오늘의 삶의 질 상승템 영상도 끝이 났는데요. 오늘은 뷰티 제품보다는 뭔가 생활 꿀템, 신박한 제품들이 많아서 재밌지 않았나요? 앞으로도 이구야 호기심 대마왕으로서 이렇게 좋은 제품, 생활 꿀템 발견하면 또 모아 가지고 올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